꾸준히 주장하는 본인만의 건강 비법이 있죠. 덜 먹고 운동 안 하기. 그래야 건강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아,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뭐 이게 좀 설득을 좀 드리자면 사람이 먹어요, 많이. 그럼 위장이 엄청 운동을 해요. 그럼 얘네도 어쨌든 차로 치면은 엔진 돌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엔진도 쓰면은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그치.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근육 가만 냅두면 얘네 얼마나 평화로워요. 냅두면 세핑인데. 어, 얘네를 막 어떻게 하고 원래 상처를 주는 거지. 그렇지, 맞아. 어, 이런데 막 관절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그게 더 건강하겠다. 오래 산다라고 했더니 물론 반발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환영이 훨씬 많았어요. 심지어 헬스인 분들 중에서. 어, 헬스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을 가려다가 진짜 오늘 가기 싫은데 그때 제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면제부가 돼서.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마음 편하게 안 갔다는 사람들이 막 있고. 이게 이제 우재야. 우재 씨가 얘기해 준 건가 봐요, 이게? 좀 읽어주세요. 런닝머신의 발명가는 54세 나이. 그러네. 짐 발명가는 57세 나이. 단명했네.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은 41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KFC 94세까지 담배 제조사 윈스턴은 102세의 나이였어. 이거 있어 보인다. 빨리 갔네. 다 팩트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못했어요. 토끼는 여러분, 토끼는 항상 뛰고 있지만 2년밖에 못 살아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거북이 몇 년 삽니까? 이거 일리 있어. 100년. 누가 오래 살까요? 믿습니다. 정중국이 오래 살까? 내가 오래 우리 주호재 믿습니다. 누가 오래 살 것 같아? 나중에 우리 다 죽고 종이 인형도 세상 되는 거 아니야? 예? 운동을 끊어야겠다. 그래. 누가고 보고 가네. 자, 주호재 씨가 운동 반대론자가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저도 도전은 해봤어요. 약 4년 전쯤에 10개월, 11개월 정도를 정말 매일 갔어요. 스케줄이 있어도 가고, 끝나고 가고, 24시간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매일 갔어요. 근데 이게 1년 가까이를 했는데 증량은 안 되고. 선생님도 놀래는 거야? 20년 거야? 넘게 운동을 하신 분인데 지방 체지방 네, 그게 이렇게 낮은 사람 처음 봤다부터 해서 그 뭐랄까 그런 약간, 약간 논바닥 같이 돼요. 논바닥. 네, 마른 논바닥. 이게 되게 보잘것 없이 갈라진다고. 약간 그 그렇지만 난 이거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해봐야지. 근데 아차차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허리가. 허리가 디스크 나갔어? 위험해. 아예 심하게 뭐 삐끗했나 봐요. 그래서 그 도수 치료를 한 3주간 했어요. 당연히 운동을 못 했죠. 그나마 얻었던 근육까지 싹 빠지는 거예요. 3주 만에. 그때 몰려오는 이 허탈감은 자괴감. 진짜 빨리 빠져. 인간으로